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주택연금왕 이영찬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만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말만 들었었는데요. 네, 노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공부를 하다 보면 주택연금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택연금왕 이영찬님의 유튜브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왔는데 요즘 밥현한 아파트를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이영찬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셨어요. 밥현한 아파트도 찍고 온 김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왕 이영찬입니다. 공빠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공마님도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가 노후에 시니어분들이 집에다 재산이 몰려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83%가 실물자산이고 뭐 실물자산 집이니까 그 위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주택연금이 뭔지 우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별로 수입원이 없거든요. 예. 자식들한테 얻어 써야 되고 뭐 이런 형편인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막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부터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한 5억 정도면 70세에 가입하면 15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주택연금 받으면 한 200여만 원 넘으니까 최소 살림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5억짜리 아파트를 거기서 사는 게 꿈이었었어요. 여기 5년 전에 이사를 왔었거든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 4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고 살다가 제가 이제 외국인 전용 택시를 운전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외국 손님들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인천공항을 주로 다녔었거든요. 서울에서. 영어가 되시니까 그걸 하시죠. 그렇죠. 그 조금 돼서 왜냐면 제가 젊었을 때 중동에서 한 10년 정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말이 좀 통해서. 그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수입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생각했던 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값이 그럼 우리 지금 집이 주택연금에서 얼마를 주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거기서 눌러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 그때 막 7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한 7,500만 원 정도 그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하고 하면은 얼마 되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초기 증액형 요즘 말하는 초기 증액형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좌우지간 뭐 한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택연금 들면 기초연금도 쉽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산이 부채로 되는 거거든요. 부채. 그래서 7,500만 원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부채가 돼서 재산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그냥 바로 신청해서 바로 타고 이렇게 했더니 뭐 한 3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석삼조.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당장 저 택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유튜브 공부하고 우리 공마님, 공빠님 매일 뵙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드신 거네요. 바로 제가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택시 운영하는 운영비 계산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외국인 택시 하기 때문에 뭐 비용을 내는 것들이 많고 보험료가 굉장하더라고요. 보험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합하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150만 원씩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아빠 주택연금 들으려고 그러는데 니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죠. 옛날에도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게 하나 있어서 다 모아서 얘기해 본 게 제가 택시 맨 처음에 운전한다고 그럴 때 사위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흔쾌히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들을 네, 그래, 두셨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뭐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그다음 바로 아내하고 가서 최종 상담 네. 예,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네. 아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보통은 아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입해놓고 중요한 거는 상속을 많이 받으려면 이 네. 아파트가 좋은 입지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많이 오르면 물론 주택연금도 이자를 네.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그래도 남는 게 뭐가 좀 상속할 네. 게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또 그래서 네. 이제 가끔 이제 전화도 저도 받아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야 나도 그만두고 주택연금 지금 받을래.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지를 않아요. 네. 60대인 분들이 많이 그래요. 아 이제 웬만큼 집도 한 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주택연금 받고 살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된다. 70세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최고의 집을 네가 장만을 하고 그리고 70이 넘었을 때 가입을 해라. 그러지 60대하고 70대하고 1억당 한 1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뭐 이렇게 네. 주택연금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0세 넘어서 드는 거를 지금 권장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적의 나이가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70몇 세쯤 될까?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어떨까요? 아,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이 72세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아 70이 넘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하여튼 70대에 돼서 가입을 해야지 웬만큼 주택연금을 받아서 살림에 좀 도움이 된다 생활비가.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그 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방식이 또 다 이게 관계가 돼요.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70이 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네. 그렇게로 생각을 네. 네. 그렇게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새롭게 좀 바뀐 것이 네. 예전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자녀들이 동의를 해야 연금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신탁형을 새로 내놓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거를 신탁형으로 주택연금공사에서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뭐 합의해서 주택연금 들었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어렵게 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제 가입을 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이 집을 이제 해지하고 팔아서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또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한 부부가 있을 때 한 분이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그 환경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신탁형으로 들어놓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처음에 가입할 때 왜냐하면 가입비가 굉장히 싸요. 네. 7만 5천 원 정도? 뭐 웬만하면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죠. 실제로 저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하면은 거의 뭐 이런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궁금한데요. 네. 제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들었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요. 아 재개발 재건축 해도 다 계속해서 줘요. 예. 네. 단지 그 이사갈 때 지원금이 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원금을 받는데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그 지원금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감안하면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집 지을 동안에 연금액이 다 나오니까 뭐 딴 데 가서 그 연금 받은 걸로 월세 살면 네.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원금도 어차피 내가 받았다가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조합에서 이제 예. 예, 맞습니다. 네. 재개발할 때 지원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사 가서 살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건 어차피 또 다시 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새롭게 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죠.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때 저당권 설정이나 네. 신탁 뭐 이렇게 금액을 이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죠.
있어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올라가잖아요. 되게. 그러면 주택연금 가격도 좀 올라가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을 안 벗어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하시더라도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또 이제 잠깐 나가서 또 새로운 곳에 잠시 경험도 해보시고 다시 들어오면은 또 완전 새 아파트가 돼 있으니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주택연금에 굳이 찾아보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입한 지 3년 됐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여기서 살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마님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때로는 이제 내가 싫어도 요양원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요양병원으로도 가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좀 거동이 힘들어서 밥을 좀 해먹기도 힘들면 근데 이게 밥 세끼 먹기가 힘든데 그럴 때는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세끼 먹는 데를 열심히 찾아다녀서 저도 봤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면 세 군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주택연금왕입니다. 채널 이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고 싶은 데가 광교의 더샵 레이크파크 오피스텔입니다. 거기는 광교 호수가에 최고의 입지에 제일 처음에 지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딱 갈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는 밥 3끼 주는데 밥도 8,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외부인들도 와서 같이 먹고 이래가지고 전혀 가격도 싸고 그래도 제가 가끔 들려서 맛을 보는데 거의 뭐 최고예요. 아명은 사십니다. 네. 분위기도 좋고 식사하고 나서 산책하기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좋은 데가 거기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동백에 있는 스프링 카운티 자이. 거기가 또 좋고 거기는 이제 관리비도 거기도 싸죠. 아까 말씀드린 관계가 거기도 관리비가 자기가 내고 그냥 하는 거니까 다 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여기 기흥역 힐스테이트 기흥을 제가 말씀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관리비는 다 싼데 새끼 밥이 안 나온다는 거. 그 대신 바로 옆에 AK 플라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식당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옆에 신갈천이라고 있어서 산책길이에요. 그래서 한 2km 갔다가 오면은 4km 뭐 이렇게 돼서 건강에도 아주 좋고 헬스장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칠 수 있고 스크린 골프도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한 20, 30년 동안 골프 채 놨다가 여기 가끔씩 와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영상으로 담아서 따로 특집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밥 편한 아파트.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새로 붙였는데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 들어가기 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이와 뭐 여러 여건에 자유로운 곳 프리 실버타운 밥 편한 아파트 시리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도 그곳의 한 곳으로 영상을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실버타운도 여러 곳 가보셨잖아요. 네네.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실버타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그럼 이거 들고 해지하고 글로 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분양형이 옛날에는 다 분양형이 많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저 노인복지주택이 점사 임대형만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다 그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아내 친구가 속초 살고 있다가 여기 최근에 정자동에 있는 실버타운 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우리도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영찬님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또 옆길로 살짝 샜는데 다시 주택연금으로 돌아가면 주택연금왕 이영찬님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숨겨놓으신 그런 비법을 좀 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2층이 좋아서 사실 아파트 뭐 9층도 한번 당첨이 돼봤어요. 여기 당첨되고 나서 그런데 안에는 저층이 좋다. 노후에는 만약 정전이 되면 그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니까 낮은 층도 좋다. 근데 주택연금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층하고 로얄층 탑층까지 가격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 근데 실제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2층이 제일 싸거든. 물론 1층은 이제 다들 싫어하니까 빼고 그리고 1층은 저기 주택연금도 들 나와요. KBC세도
그 떨어지고. 예, 그런데 2층 이상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2층을 이제 사라고 제가 계속 권하죠. 아, 예, 꿀팁이네요. 네네네.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이제 여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나니까. 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돈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는데, 제가 오색 분야도 대륙 네. 갔다 왔어요. 네. 작년에 나오자마자 네. 10장짜리 그 구매를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갔다 오려고 그러고, 뭐 오는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소개하셨는데, 이번에 더 스테이 힐링 파크라고 그러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뭐 이게 키친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아내는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 팜플렛 들고 와서 보니까 그 앞에 떡볶이도 있고 뭐 닭꼬치도 있고 뭐 그래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또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한번 다녀올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좋아서 예. 오다 가다 들려요. 큰 딸이 집이 망포역에 근처에 있고 예. 작은 딸은 판교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철도 타고 애들이 가끔 놀러 와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용돈 주고 뭐 예. 이래서 에버랜드로도 여기서 갈아타거든요. 예. 에버랜드 갈 때도 또 들리면 또 용돈 줘서 또 친구들하고 신나서 예. 또 에버랜드 구경도 갔다 오고 뭐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있죠. 네. 주택연금을 해서 이렇게 연금이 넉넉하시니까 우리 자녀나 손자녀들이 왔을 때 용돈 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은 그 재밌는 얘기는 주택연금 할아버지가 좋으냐 부동산 많이 가진 할아버지가 좋으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농담을 들어봤는데요. 주택연금 할아버지가 훨씬 더 네.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네. 잘 주시거든요. 네. 주택연금 안 드시면 생활이 쪼들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드려야 되거든요, 생활비를.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아직도 건강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을 쓰는데 이제 뭐 85세 뭐 이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손주들한테 쓰고 뭐 네. 애들 또 어려우면 생활비 지원도 네.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만 하면 게 최고로 좋겠다. 네. 그래서 요양원 들어가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안 다니던 헬스장 등록을 금년 초부터 했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오색을 하고 해외여행을 금년 5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그럼 신체 건강을 좀 유지해야지 그 쫓아다닐 수 있겠다 젊은 애들. 네. 그래서 여기 등록해가지고 그 열심히 운동도 네, 운동도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고 그 동기는 사실 그 오색 그린야드 호텔에서 네. 그 이거 인바디 검사 네. 해가지고 검사. 점수가 나왔는데 아내가 저 점수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체 부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체 운동은 걸어 다녀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 운동을 그 근력 운동을 근력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지금 시작을 했고요. 끊었던 골프도 또 스크린 골프 열심히 또 하고 네. 있고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뭐 막혀 있던 거 금년에 네. 한번 갔다 왔고 이래저래 아주 인생이 좀 즐겁습니다. 이형자님 실례지만 네.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48년생의 쥐띠 만 75세죠 이제? 진짜 이렇게 네. 노후에 75세 되셨는데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유튜브가 주택연금왕 채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공파TV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게 그 기운도 맞거든요. 저도 열심히 보는 채널이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참 만나서 진짜 반갑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영상 봐서 다 알겠지만 똑같네요. 네, 똑같죠. 네. 다음에 또 네. 모시고 네, 네. 라이브 방송하면은 또 거기서 시청자분들하고 또 바로바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